그리고 네 펠스피어는 하나당 12원. 너가 파는 거는 120원? 양심 뒤졌네? 왜 이래, 얘. 이거 뭐죠? 아니, 씨. 아니, 변, 이상해! 이게 신나게 몬스터들을 팬다 그래서 펠월드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 유명한 포켓몬 엘들링 젤다의 전설 GTA의 그 게임인가요? 일단 저는 솔플로 해볼게요. 신규 월드 생성. 아, 월드 이름. 퐁수가 펠월드. 이렇게. 퐁수가 신나게 펠월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 미친 복근. 또 이게 커스터마이징 하면 퐁수. 퐁수 하면 커스터마이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재밌다, 벌써. 아, 퐁수가 펠월드에 이 세계의 지배자. 몸통 싸, 아, 씨. 아, 나 지금 기겁했어. 아, 씨, 이거. 아, 야, 갑바 오진다. 이거 다크소울에서 본것 같아. 근데 약간 상체충 느낌으로 갈까요? 자, 얼굴. 미치겠다. 잠깐만, 이거 혹시 역해? 역해? 미친 상체충. 맨날 2두, 3두 운동만 해. 아, 느낌 없어. 아, 이거 살짝 느낌 있으려다가 말았어. 이거 뭐야? 이게 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 어린 소녀소녀의 감성이 들어있는 그런 컨셉이어야 되거든? 퐁수가 신명나게 펠월드의 이 세계의 지배자. 어? 맛있어 보인다. 아, 씨발! 이런. 아, 여기가 내가 앞으로 신명나게 펠월드인가? 아, 갑선미. 너무 좋아. 아주 타격감 좋아. 바람이 부는 언덕. 공격을 해가지고 힘을 뺀 다음에 펠스피어로 포획하는 거구나. 자, 힘을 빼보겠습니다. 패가리를 쳐서 힘을 빼서 됐어요. 지금 포획 확률 100%. 어떻게 던져? 던져! 못했어. 아니 왜 꼬꼬닥한테 날라가 제길? 아니 씨, 아니 여기서도 에임이. 얘들아 잠깐만. 지금 나이 세계 지배자인데? 나 죽겠어 이러다가. 잠깐만, 튜토리얼에서 죽겠어. 얘를 포획해야 되는데. 헬스피어 또 만들어야 돼. 아,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잘 가라. 다시 만들어. 기왕이면 레벨 좀 높은 애로. 이 녀석. 남자 수컷에다가 3레벨. 써먹기 좋겠군. 부려먹기가 좋겠어. 또 다른 목표 포착. 안녕, 친구. 됐어. 포획. 뿅! 오! 처음으로 펠을 포획했다. 나이스. 아, 여기다. 거점에 있는 펠. 됐다. 노예 소환했어. 그리고 탭으로 이거 열어가지고 밥을 주래. 도로롱에게 도로롱의 고기를 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사람 누구야? 저기요? 저기요? 어서와, 좋은 아이템을 들여왔어. 구매. 돈이 없는데? 펠스피어가 120 골드야? 내가 이거 팔면 얼마 받는데? 그리고 내 펠스피어는 하나당 12원. 너가 파는 거는 120원? 양심 뒤졌네? 이 녀석이 10배를 폭리를 취해? 양심이 없나 이거. 선노야, 어디가 탈출하려고 해 지금? 얘왜 이래, 얘왜 이래, 얘왜 이래요? 탈출하려고? 어림도 없어. 너 여기서 탈출하려다가 이렇게 된다니까, 친구야. 우거우거. 너의 동족을 아무렇지 않게 네 앞에서 먹고 있잖아.
네 미래 이렇게 될 수 있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딜 도망가려고. 침대가 없어서 기분이 상해? 네 몸뚱아리가 상하기 전에 기분을 풀어야 할 거야. 알았니? 아 얘는 팔이 1cm라 다른 애를 구해야 돼. 아 도와주네. 어 자동으로 채집하네? 아 내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채집하는 거야? 넣을 곳이 있으니까? 아 좋아 좋아. 본격적인 노동 착취가 시작됐다. 아 이게 지펠 침대. 이게 이제 펠 침대야. 아 그래 노예가 무슨 지붕이야. 순간적으로 약간 화낼 뻔했잖아. 어? 이런 거 깔아주는 게 어디야. 자 너는 딱 도망갈 수 없게 내가 이제 시선이 딱 닿는 곳에 바깥에다가 지금 도망가. 야 이 정도 평수는 돼야지 솔직히 사람이. 까부냥 까부냥 나한테 까불면 노예가 될 텐데 평생. 그리고 나무토 대 이쯤. 어? 선남네 이 녀석이? 지금 누구 집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이 녀석이. 이 녀석. 자 포획했어요. 하나의 노예 더. 회사 나가신 게 폭력성을 드러내지 못했어서인가요? 폭력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회사를 나가겠다. 왜 너가 여기서 자? 야 첫 노예 어디 갔어? 왜 얘가 여기서. 야 이씨! 이 녀석 굴러온 돌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두 번째로 노예된 놈이 지금 선배. 일어나 너 일어나! 아 우리 첫 노예 불쌍해서 어떡해. 도로롱에게 도로롱의 고기를 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밥 먹어 노예. 밥 먹어 밥 먹어. 자 어때? 어때? 방금 따끈따끈하게 따끈따끈하게 갖고 온 고기야. 아주 육질이 좋지? 육질이 아주. 어? 어디까지 가? 왜 동족고기 줬는데 왜 스트레스가 극심해? 왜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야 첫노예? 난 모르겠네. 맛있는 고기까지 줬는데. 아 우리 첫노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밤집사는 여기서 잘 거야. 밤집사 뭐야 너. 어? 혹시 너도 밤에 봉사하고 싶니? 그러고 싶었으면 얘기를 하지. 신분 상승의 기회인데. 어 펭귄이 딱 들어왔어.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구나. 조심조심 죽이면 안 돼. 오케이 이 정도면 확률 꽤 높다. 60 몇 퍼였어? 90퍼 99퍼 나이스. 어 뭐야 넌 또 뭐야. 넌 남캐야? 아까 걔가 너 아내야? 됐어. 아 어? 어? 에이미? 이 새끼가. 아! 헬스피어 없어 지금. 죽인 거 아니야? 아테놀. 얘도 이름 바꿔줘야지. 과부. 안 돼! 후후. 지금. 뿅! 69퍼. 69, 69. 나이스. 나오면 얘네가 다 죽인다. 조심해라. 자. 너 얘가 내가 처음으로 잡은 애가 과부였죠? 그러면 얘는 과부 친구. 야 이거 뭐야 나 이제 봤어. 야 이거 뭐야 과부 친구 뭐해. 과부 친구 지금 감히 이게 얼마나 신성한 석상인데. 저 녀석 이거 뭐야. 과부 친구 저거 펭귄 고기로 만들어야 되나? 꽃고닥을 배치하고. 알생성기. 어, 알 만들어. 아, 이렇게 고정 배치하는 거구나. 그럴까? 사슴도 잡을까? 어, 야, 개꿀! 야, 버그 걸렸다! 개꿀, 개꿀! 어, 야, 신령 사슴, 날먹 잡기! 날먹 잡기! 개꿀! 디피트. 거점 부활 좀 하고요. 안돼 내 아이템. 아 죽는 폼. 죽는 폼 개극혐이었어. 다행이야 그래도 바로 앞에서 죽어서.
불 이거 다 가져가. 어, 됐어. 귀엽다. 그리고 요거. 프룰리스산. 어, 모험 떠나도 재밌다. 지금 잡은 거 중에 멜파카. 내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오히려 안 돼. 얘 레벨이 원래 11인가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 꼬꼬닭을 먹자. 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 잠깐만,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어? Someone intruded. 누가 침입했어? 에? 저기 오는데? 아니, 불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제길! 불알 빨리 어서! 불알 빨리! 불알이 시급해, 로켓 단지 쳐들어온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불알 만들 시간이 없어. 화일도 없어, 화살도 없어, 지금. 와, 안 돼! 이! 아! 얘들아, 공격, 공격! 적극적 공격! 야, 나와라! 나와라, 알파카! 아니, 총도 들고 있는 건 사기 아니야? 밀렸던 초점 어딨어? 와, 우리 애들 개센데? 자, 다시 모험을 떠나보죠. 어디보자. 불활, 몽둥이 대신에. 이거 몽둥이, 아, 나무곤봉? 버려. 왜 이래, 얘. 이거 뭐죠? 아이씨. 아이 변 이상해. 어, 됐어. 어디가? 기다려봐 멜파카, 기다려봐 멜파카. 어, 됐다. 오, 와, 오, 오, 이렇게 달리는 것도 있고. 오, 저거 뭐야? 헉, 갖고 싶다. 미친, 졸라 센데? 어, 친절하게 내려와주네, 개꿀. 고맙습니다. 공격이 느리구나. 엉덩이 탐스러운 거 보소? 아야. 어어? 퐁. 아야. 잠깐만. 야, 밤신여! 야, 잠깐만,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아! 낙하산 있긴 있어요, 저. 낙하산 아까 만들기까지 했는데? 장착도 있어요? 아, 그럼 점프하면 돼? 날아올라. 오!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되네. 심지어 여기 왜 왔지? 쟤는 뭐야? 아, very goat. 도전해 볼까요? 아, 메가스피어가 좀 더 좋은 거라 그랬지? 해볼게요. 야, 너한텐 특별히 활을 쓸 가치가 있겠다. 미친. 아니, 딜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어, 컨트롤러 피했어. 피한 거 맞지, 나? 야, 내려봐! 야, 밤신여! 나와라, 밤신여! 역시 밤신여의 전투!
그렇지, 내가 알려준 얼음 미사일 능력. 보고, 그렇지, 피해주고. 지금이야! 베리고트! 메가스피어까지 썼어. 나이스! 파종 2레벨. 이제 집으로 이동하자. 거점으로 바로 이동도 돼가지고 되게 좋네. 아, 집에 너무 오랫동안 오고 싶었어. 근데 이거 아니 이거 카메라 구도가 너무 그러네요. 진짜 미안한데 첫 노예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밤집사 살짝 여기다가 넣어놓고. 아이템 생성. 얘가 아이템을 넣어준대잖아. 아이템 하나 발견해준대잖아. 이거 파트너 스킬로 이제. 선농예를 빼고. 아, 야, 얘, 큐룰리스. 다재다능. 다재다능 노예. 단. 주인 살해 가능성 주의. 자, 이거. 자, 이 녀석. 주인을 살해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근데 여러 개 지금 능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라서 배치를 무조건 해줘야 될 것 같아. A very goat. Very good. 얘 넣어주고. 물을 품고 있어요. 아, 얘 또 왔어! 그린모스! 정들었나봐. 그린모스 얘도 포획 되나요? 헉! 진짜? 사람은 포획 안 되죠, 근데.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아, 사람도 포획 돼요? 미친 게임인데,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 잡아서 그럼 뭐해? 사람 잡아서 걔도 펠처럼 고용해? 사람 잡아서 밤시중 들게 하자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는데. 밤시녀랑 밤집사가 전투 모드가 되어가지고 내 밤시중을 들 사람이 없거든요? 몬스터보단 사람이 좋으니까요. 12포? 아, 얘네 끝까 나 죽일다가 쫓아와? 사람을 포획하려고 한 게 죄야? 야, 섬사람 다시 포획해. 어떡하든 섬사람 포획하고 말겠다. 내 거로 만들겠어. 어? 되나? 어?